애기랑 같이 가시면서요. 네. 자. 자. 자, 예쁜 짓 해봐. 이렇게 가는데. 어이쿠! 이런. 어, 아저씨가 넘어지셨어. 할아버지 넘어지셨어. 예. 자, 여기서요. 쭉 가는데 저기 자전거 가고 있습니다. 인도로 자전거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넘어집니다. 이렇게. 하하, 저 앞에 쓰레기 더미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으면 내려서 가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 자전거 이렇게 넘어질 거 예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 저기 공사 중이라서 이쪽에 신경 쓰고 맞은편에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신호수가 이쪽에서 막고 있네요. 저쪽에서. 그럼 나는 이쪽으로 빠져줘야 되죠. 그런데 인도 위에 오토바이 저 자전거가 저렇게 앞을 못 보고 공간도 있어요. 여유는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요. 와, 여기서요. 여기서 넘어지면서 으아! 다행히 사고 안 났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저 자전거랑 부딪혔다든가 또는 자전거를 피하고서 이렇게 가갖고 요 트럭이랑 부딪혔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 혼자 넘어졌는데요.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어, 블박차 속도 빨랐으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 주변에 공사 중이고 그래 천천히 가신 게 그리고 아기랑 대화하시면서 어, 예쁜 짓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예쁜 짓 막 그러면서요. 네, 그 천천히 가시니까 저 피할 수 있었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100%가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전거 100% 잘못이죠. 그럼요. 아, 인도에서 쓰러질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여기 꼬투리 잡을 게 하나 있어요. 꼬투리 사냥을 나간다. 어떤 꼬투리일까요? 쭉 가는데 여기는 나보고 가라 그래요. 내가 가라 그러는데 여기 쓰레기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좁잖아. 그럼 자전거가 잘 못 가잖아. 자전거 넘어질지도 모르잖아 하면서 그러면서 꼬투리 잡아갖고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있다고 하는 일부 판사가 있을런가 모르겠는데요. 자전거 저도 끌고 가야죠. 내려서 가야죠. 저희 무리하게. 불박차기 잘못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